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뭐 이벤트들이 너무 많고 기업 실적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. 오늘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모습들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라든가 뭐 MS라든가 이런 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와 네이버도 오랜만에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삼성전자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리면서 6만 원짜리에 대한 저항을 막고 좀 강하게 눌림으로써 시장이 다시 저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좀 가졌습니다만 오늘 하루 만에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6만 원이 돌파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삼성전자를 비롯한 좀 반도체 섹터들의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비차입 거래에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의 좀 바닥 시그널들은 서서히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좀 수월한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좀 조정을 받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또 회장 취임 이후에 또 해외 순방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역시 함께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장은 좀 박스권에서 안정권으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낙폭을 또 키워가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상황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이번 주에 시장에서도 역시 FOMC 회의도 있고 이벤트나 기업 실적도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전략들,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? 네, 사실 이번 주에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사실상 지금 11월 달에 금리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스탠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지만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역시나 모든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관망세로 이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최근 캐나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유럽의 CPI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힘이 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빠르게 또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도 역시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해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두 가지 이슈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주에 저희 또 한번 잘 대응해 보겠고요. 전문가님도 이번 주에 마감 전략 저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